당시에 로마는 이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이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혼동이 있었고요. 전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주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정거장이 하나님 품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히브리서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 한복판에서 핍박과 혼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상과 이 철학 가운데에서 혼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신앙의 혼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as the final word of God.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절대적인 absolute authority,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됐고 이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저희들에게 커뮤니케이 하신다, 선포하신다, 소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직장에서 내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운동선수가 게임 끝나기 뭐 10초 전에 옆에 있는 팀메이트가 공을 패스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타임아웃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기 1초 전에 그 공을 캡틴한테 패스해가지고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면 거기에서 상황이 끝난 거예요. 서열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입장 정리가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뤄내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시며 완성시키신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진리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과 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밖에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왜? 흔들리고 있는, 혼동되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흔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가운데에서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스트모던 시대 가운데에서 문화가 바뀌고 있고요. 세상의 대세가 막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은 유혹들이 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것도 권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다른 가치관이 들어올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이 최고의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뭐 어보션,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컴포트 해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계십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불안감 가운데 흔들리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로 돌아가야 됩니다.